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되는 정경심은 조국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꼭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쫙 얘기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김오수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죠. 지금 제가 검찰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김오수라는 사람은요, 착한 검사예요. 김오수는 정말 착한 검사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강해요. 이분은. 근데 검찰은 검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한 검사예요. 근데 이분에게 딱 하나는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극도로 싫어해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통속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오수 총장은 임기를 채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뭐 김오수나 뭐 대검에서 찬성한다. 단순히 이거를 보고 김오수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검찰 출신들 모두에게 물어보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수사 지휘권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거는 그냥 검찰이라서 그런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수사 지휘권하는 거는 검찰 출신들은 다 싫어해요. 현직 변호사들도 다 싫어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알고, 딴 건 없어. 그것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오수는 너무 착한 검사다 보니까 무능해 보일 수 있죠. 그쵸? 너무 착한 검사다 보니까 무능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심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마지막에 검찰총장을 시킨 거고요. 윤석열과 한동훈과는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결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석열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검사 하면 한동훈이죠. 그쵸? 한동훈이가 과연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들 대부분 중앙지검장. 그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 그쵸?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중앙지검장을 못 보내죠? 그렇죠? 중앙지검장을 보낼 경우에는 정치권 반발이 가장 크죠. 왜 그러냐면 수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치 한 1단 정도 돼요. 수원지검장으로 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1단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검찰 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이 구상하는 차기 검찰 구도는 조남욱이를 검찰총장 시킬 거예요. 조남욱. 지금 대검 맞나요? 조남욱? 조남관. 조남관을 검찰총장. 조남관 검찰총장. 조남관을 검찰총장으로 아마 김오수 이후에 내정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남부지검장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검찰 인사가 6월에서 7월이에요. 그쵸? 검찰 인사가 6월에서 7월입니다. 검찰 인사가 6월에서 7월이면 윤석열이 5월에 취임한 그 다음 달에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 한동훈이는
서울로 입성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수원지검장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저도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수원지검장을 생각을 했어요. 대놓고 중앙지검장에다가 앉힐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중앙지검 한동훈이가 수사하는 사건은 다 정치적인 보복사건이라는 프레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한동훈, 윤석열은 걸려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에 앉히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서울중앙지검장은 바지를 앉힐 가능성이 제일 많죠. 꼭두각시, 말 잘 듣는. 한마디로 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냐. 왜 윤석열에게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가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 역할이라는 게 사실상 검찰의 인사, 그리고 검찰과 검찰권에 대한 조정을 하잖아요. 굳이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민정수석 역할이나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가 자기 측근들에게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굳이 민정수석이 필요 없죠. 응? 정부 조직이니까 없앨 수 있죠. 응?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그러면 한동훈이를 수원지검에다가 보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원지검은 왜 보냈냐?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수원지검에 만약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측근들 이두봉이나 그 누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 전부 수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한동훈만 간다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나 이두봉이나 윤석열 측근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수원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을 차지할 거예요. 먼저 이해가 가시죠?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원지검에 한동훈이를 보낼 것이다. 근데 대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걸리니까 한동훈을 직접 보낼 수 없겠죠. 저는 왜 한동훈이가 남부지검에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걸려있는 사건들, 한마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손에 잡고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남부지검은 여의도가 관할이기 때문에 선거사범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조질 때는 남부지검이거든요. 저는 한동훈에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조직에 만들고, 수원지검에는 한동훈이보다 덜 욕먹을 수 있는 이두봉, 박찬호 뭐 그런 놈들을 보내서 사실상 관리하는. 지금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 어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동규가 위험하다. 유동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유동규한테 검찰이 폴리바게닝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다. 윗선 불어라. 너 우리가 구형 10년 때릴 거 3년 때려줄게.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금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유죄인데 검찰이 10년을 구형을 하면 아무리 감경을 해도 몇 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어? 이게 공공연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만은 민주당의 검찰의 완전한 수사 기소권 분리가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찰 공화국을 사실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이상
자기네들도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남부지검장이 만약에 한동훈이 갈 경우에는 그 타켓은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한번 해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지네가 죽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만큼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봐야죠. 처음에는 남부지검을 보내겠죠. 그 다음에 서울로 입성시키겠죠. 입성시켜갖고 고검장을 시키겠죠. 고검장 돌린 다음에 결국은 검찰총장으로, 한동훈은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1기는 조남관에게 맡기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결국은 막바지에는 한동훈이, 중간에 딴 사람이 낄 수도 있겠죠. 지금 김오수 같이 윤석열 집권 4년차에, 윤석열 집권 4년차 아니죠. 김오수가 내년까지니까, 아, 마지막에 윤석열 마지막 집권을 한동훈이를 시키면 정권이 우리가 찾아와도 거의 1년 정도는 한동훈이가 잡고 있을 수 있겠죠. 검찰총장을. 윤석열의 최종 목표는 한동훈 검찰총장이에요. 아, 이성윤 고검장도 제가 취재를 했어요. 이성윤 고검장도 버티실 분이에요. 이성윤 고검장도 버티실 분이고, 그들과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머지 검사들 다 버티겠죠. 왜 그러냐면 뭐 임은정 검사나 뭐 이성윤 고검장이나 심재철 검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검찰에 대한 지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심재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따르는 검사들은 100여 명?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윤석열 특수부에 반감이 있는 검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윤석열이가 검찰 내부를 휘어잡기 위해서 한동훈 자기 측근들만 주요 보직에 버린다 그러면 검찰 내부가 동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화난 이유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이런 오만한 행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